60kg 우먼 클래스 슈퍼파이트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블루코너 신장 170cm 체중 60kg 카미카제 주크 전 대구 퀸스급 킥복싱 대회 챔피언 입식의 타격 스페셜 카미카제 야키미! 먼저 블루코너 일본의 카미카제 야키미 선수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렁크가 걸리는데요. 카미카제 야키미! 내가 어느 때인데 저런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레디코너 신장 170cm 이 상대를 바로 체중 60.1kg 대한민국 팀목 전 프로복싱 동양 챔피언 복싱의 타격 스페셜 김치! 레드코너 대한민국 김지현 선수입니다. 네. In the red corner, standing 170cm tall, weighing in at 60.1kg. 지난 일본의 타카요 하시와와는 무승부를 기록했던 김지현 네. 선수입니다. 본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본 경기 해주시면 크고. 김지현 심판입니다. 굉장히 좀 초가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뭐 함성희 선수라든지 송가연 선수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체격이 큰 여자친구죠. 양 선수가 지금 170cm거든요. 그렇죠. 클럽, 팬츠. 여자친구도 뭐 너무나도 이제 좋은 신장 조건을 갖고 있는데 더블로 가격 금지, 케이지 잡지 말고 선수가 팬츠 잡지 말고 클럽 일본의 카미카드를 상대로 전 경기를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5분 2라운드 경기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 라운드 일본의 카미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기혁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초록색 패치 우리 대한민국의 김지현 콘셉트가 이어지고 있죠. 상대는 일본의 카미카제 카미카제 스텝이 좀 엉성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요. 일단 무에타이식 킥복싱식 스텝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터!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 킥으로 받았던 유키미 한방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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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을 밟고 있는 김지현 자, 킥 빗나갔고요. 맞지 않았습니다. 유키미 주먹을 한번 얻고 가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네.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오, 라이트 한 번 허용했다. 네. 김지현. 아, 길게 지나갔습니다. 복합적으로 봤던 김지현. 라이트 한 번 허용했습니다. 다시 낙타전. 네. 아, 스위어버 타이베이 진짜 김지현 선수예요. 움직임이 가벼워 보이는 김지현 선수입니다. 네. 스텝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김지현. 라이트 한 번 허용했습니다. 머리를 살짝 다시 반쪽. 네. 대표 직전. 김지현 백으로 저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우 결승! 좋습니다! 네! 뒤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김지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뺏겼습니다. 네. 바디 트라이앵글! 자, 기회입니다 김지현. 자, 뒤쪽에서 퍼치하고 있는 김지현 선수고요. 일단 백을 잡아놨고요. 네. 바디 트라이앵글 잡았습니다. 네. 네. 아. 자, 아,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요.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바디 트라이앵글 반대쪽으로 잘 잡아줬고요. 칠 필요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조크! 자, 조크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조크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태블릿 네. 탔어요. 김지현. 아, 멋진 승리네요. 네. 김지현 선수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런 분을 많이 모방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배영 선수가요.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화끈한 한방도 아쉬웠지만 네. 사실 저 이 서미션 게임도 화끈한데요. 예. 아, 멋지게 테이크 경기는 1라운드 1분 59초 만에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레디코너 아, 대한민국 팀으로 김지현 선수가 네.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일본의 카미카제를 킥헤어로 꺾었습니다. 네. 김지현